그냥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. 현장 처치해서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 보면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하트 세이버라고 상을 주거든요. 소방서에서, 예, 네, 소방부에서. 그래서 저 이거 받았었어요. 같이 받았었어요. 우리 대원님들도 같이 출동 나가서, 네, 선생님하면 똑같이 하트 세이버. 똑같이 하트 세이버 받으실 수 있어요. 세게 달려. 5cm 이상 되게 많아요. 대원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추석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고부끼리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셔가지고 초신자살 하시는 거예요. 아이고, 명절 전후로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이번 연휴 기간 때는 출동 때 항상 생각하시고 미리, 네, 조금 마음에 준비를 좀 하세요. 우식 대원. 네. 아, 저는 많이 도와줄게요. 아, 저는 저는 그냥 화재만. 어? 화재. 화재. 아니, 다 해봐야지. 자기가 다 해보고 적성에 맞춰갖고 해야지. 머리 출혈할 때 있다거든요. 네.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죠. 네.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조동현 대원도 마찬가지로 머리 출혈할 때라고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머리 출혈 환자 어떻게 하실 줄 아시겠죠? 다 챙겼죠. 저희가 아직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? 자신감 가지고 하는데요. 잘할 것 같던데. 취소됐어요. 취소됐어요. 본인 차 타고 가신대요. 네. 뭐가 다행이야? 네? 뭐가 다행이야? 다행이죠. 아니, 아직도 두려워요, 그게? 하기가? 예? 예. 자차로 간답니다. 예, 전 무전 틀었습니다. 뭐가 두려워요? 처치 잘 못할까봐? 근데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딱 왼손 그 화연 그 팔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. 지난 여름 첫 출동에서 참혹한 자해 현장을 목격했던 막내 최우식 대원. 충격적인 현장의 이미지는 그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. 게다가 그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피 주사바늘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 접히는 부분, 모든 제 몸에 접히는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좀, 네. 제가 막 피 뽑고 막 이럴 때 막 여기 껌껌해지고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. 범위 내에서 바늘하고 조금 익숙해지는 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요. 네.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당뇨 체크하는 거. 그거는 이제 출동 나가면 최우식 대원이 무조건 하는 걸로 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아까부터 그 생각이었어요. 아, 이제부터 또 시작이구나. 며칠 어떻게 버티지? 이런 생각.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? 어? 파이팅. 지금 잘하니까. 네?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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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진짜 맛있게 하세요. 나눠준다. 왜 이거 소금 나와서 자취 있는 아줌마를 보고 밥을 못 먹었는데,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. 진짜.